이전에는 많이 했지만 지금은 많이 하지 않는 수술이에요. 천연막 복원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 있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여성 성형을 처음 배울 때만 해도 여성 성형을 한다고 하는 병원들은 다 일반적으로 뭐 질성형, 소음술 성형 외에도 천연막 복원술을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선택을 하고 그거를 중요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많이 하는 수술은 아니고요. 이 수술은 뭐 어떻게 하는 거고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요즘은 많이 안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천연막이라고 하는 거는 오해가 많아요. 천연막이라고 이제 막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정말 어떤 뭐 비닐막 같은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질 입구에 그 막 같은 게 정말 존재를 하다가 첫 관계를 하게 되면 이게 뚫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막은 아니고요. 질 입구에 존재하는 작은 뭐 조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양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정말 막은 아니에요. 막으로 완전히 막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생리를 해야 되는데 생리혈이 나오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월경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월경 때마다 배가 아프다든지 그런 이유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일부러 구멍을 뚫어주거든요. 그래야지 생리를 하고 분비물도 배출이 되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천연막이라 하는 거는 정말 막혀있는 형태는 아니고 그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제가 가장 많이 봤던 형태는 그 테두리가 이렇게 O형으로 생겨있는 지레의 뭐 크기가 이만하다 그러면 그 공간만 이렇게 좁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겨있는 작은 관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겨있는 경우를 가장 많이 봤어요. 그리고 천연막은 어디에 존재를 할까요? 저도 학교 때 많이 배웠거든요. 틀림없이 산부인과 시간 때 천연막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생겼다. 어떤 모양이 몇 퍼센트다. 이런 거를 배우고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1년차가 돼서 그 천연막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천연막은 보통 어떤 때 확인을 하냐면 그 성폭행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피해자가 병원으로 오잖아요. 그럼 응급실로 보통 와요. 그래서 어떤 식의 피해가 있었는지 어떤 식의 상처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자세하게 기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천연막 파열이 있는지를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밤에 응급실에 그런 환자가 왔는데 피해자가 왔는데 봐줘야 되잖아요. 본인은 그전에 이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천연막을 봐줘야 되는데 제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천연막인 거예요. 그거를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수련을 하고 당직을 설 때까지. 그런데 막상 이제 환자가 와서 보려고 하니까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천연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질이 이렇게 쭉 있으면 가운데 있는 건지 정말 입구 쪽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어장쩌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디에 있는 걸까? 어떻게 생긴 걸까? 뭔지 알아야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찾아보고 그거를 기술을 하는데 그때 되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찾아보고 배우고 해가지고 그거를 썼거든요. 천연막이 어떤 손상이고 이거는 뭐 올드한 손상이고 이전에 이미 파열된 적이 있는 거죠. 어떤 거는 뭐 프레쉬한 손상이고 금방 이제 피가 나고 금방 생긴 것 같은 상처 그런 것들을 다 구별해서 적어요. 일단 뭐 사건 처리는 그런 식으로 한다 이런 거고 제가 그런 계기 때문에 이제 천연막이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일반적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별로 인식이 없으실 거예요. 피해자를 보고 뭐 어떤 조서를 작성하고 이럴 게 없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더 이제 알게 되는 상황이니까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천연막은 왜 복원술을 하느냐 그 첫날밤 때문에 그래요. 혼전순결을 중시하는 분들은 결혼 전에 성관계를 안 하잖아요. 안 했다는 거를 또 증명하고 싶고 그게 증명이 돼야 되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갈 건데 반드시 천연막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미 뭐 관계를 한 적이 있지만 아닌 척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거를 보고 확인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학을 공부한 의사도 저도 면허 따고 나왔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이 그거를 찾아보고 익혀서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이제 관계를 하고 나서 피가 났느냐 이런 걸로 그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념적인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통념적으로 처녀는 이제 관계를 하면 피가 난다. 이거를 이제 만족시켜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처녀막이 있으면 찢어진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파열이 됐으면 그런 부분들을 다 잘라서 다시 복원을 시켜주는 방법, 붙여주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 많은 경우에는 그냥 관계를 했을 때 다시 피가 날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수술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완전히 아물어서 이제 실밥도 뽑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꽤 많은 시간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일주일 전에만 오셔도 복원을 시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완전한 복원법은 아닌 피만 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쓰셨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광고하는 거 봤는데 본인 머리카락으로 뭐 봉합을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그 흔적이 머리카락밖에 남지가 않는다 이런 식으로도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다 있으셨겠죠. 이런저런 방법들로 수술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 수술을 많이 하지 않죠. 예전만큼 혼전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아직도 그 종교적인 의미로나 개인적인 어떤 신념 때문에 혼전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요즘은 그렇죠. 속공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내가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얼마나 잘 맞는지 보고 결혼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보면 혼전 임신도 많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뭐 검사를 하러 오시잖아요. 암검사 같은 거 이제 임신을 예정을 하시면 암검사나 뭐 여러 가지 초음파나 피검사 같은 거 하러 그 산부인과를 내원을 하시면 대부분은 관계 경험은 있어요. 그래서 혼전순결이라는 게 이전만큼 막 중요하게 느껴지고 내가 뭐 처녀가 아니면 관계를 한 경험이 있으면은 남자한테 버림받는다 이런 생각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그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된 거 이런 거랑도 상관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성들도 충분히 자기 커리어를 가지고 뭐 돈도 벌고 어떤 이제 능력들이 있고 교육도 충분히 받았고 예전처럼 그 100% 남성의 의지에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 아니게 됐기 때문에 그거가 그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은 적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지금 또 수술을 할 수는 있어요. 원하는 분들은 해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줄고 그러면서 이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통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이게 정말 처음으로 관계를 하면 피가 날까요? 이게 그 나는 분도 있어요. 안 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 안 났다고 해서 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 처녀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막혀있는 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조건 관계를 한다고 터지는 이런 거가 아니고 모양은 다 다르게 생겼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문턱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링 모양으로 생겨있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이 링이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 이제 전체적인 모양에서 비유를 하자면 이 문턱을 지나갈 때 커다란 탱크가 이제 밀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면 문턱이 부서지겠죠. 그러면서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나비가 한 마리 날아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문턱이 뭐 영향을 받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계를 했는데도 처녀막 파열이 안 되는 경우도 저 가끔 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탄력이 되게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이 나무 문이면 뭐 탱크가 지나가면 부서지죠. 근데 이 문이 좀 커다란데 무슨 공으로 돼 있어. 그러면 뭐 어떤 게 지나가도 그냥 늘어났다가 그냥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파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 난다 안 난다로 100%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이제 통념이고 대부분의 케이스긴 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관계가 아닌데도 피가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원래 체격 자체가 왜소하고 작으신 분들은 치리뿌도 작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 처녀막 때문이 아니라 처녀막이 파열되고 난 후에도 치리뿌 자체가 작고 질 공간 자체가 좁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관계할 때마다 피가 나서 오는 경우 있거든요. 입구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경우 그리고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관계를 하면서 자극이 되면 자궁에서 또 피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첫 경험이 아니더라도 피가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천연막이라는 게 있기는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뭐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걸 위한 뭐 수술도 하고 성형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